윤석열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. 1차에 이어 발표한 2차 내각 인사 8명 중에서도 광주 전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. 호남 소외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송정근 기자입니다. 호남 소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. 광주 전남 출신 인사는 2차 내각 발표에서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. 서울 3명과 강원, 경남, 대전, 부산, 전북이 각각 한 명씩이었고 2차 내각의 평균 나이는 59세였습니다. 지난 10일 발표된 1차 내각 발표에서도 광주 전남 지역 출신은 단 한 명도 발탁하지 않았던 윤석열 당선인. 지금까지 발표된 내각 인선 16명 가운데 7명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은 능력 위주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. 오히려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함으로써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, 검찰 제도,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. 후보자 시절 호남 소외는 있을 수 없다던 윤 당선인의 약속은 정권 시작부터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.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또 가장 먼저 간 곳이 호남입니다.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. 18개 부처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만 장관 인선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남아있는 장관 2개 자리 중 하나 정도에 상징적으로 광주 전남 출신을 기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호남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입니다. 박근혜 정부에서도 영남과 호남에서 각 4명과 3명을 기용하면서 지역별 형평성을 맞췄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. 지역안배를 던지면서 정책적으로 항상 고려해왔던 것이잖아요. 그런데 좀 호남 인사들을 배제했다는 것은 이런 화합을 위한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. 후보자 시절 줄기차게 국민통합을 이야기했던 윤석열 당선인. 영남 출신의 60대 남성 위주의 첫 내각을 발표하면서 노령화되고 지역 편중이 심화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.